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33조 원을 투입한 재정 일자리 사업 3개 가운데 1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평가 가능한 일자리 사업 145개 가운데 개선과 감액이 필요한 사업은 50개로 총 34.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액 등급 사업으로는 산림서비스 도우미와 환경지킴이 등 일자리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과 박물관과 활성화와 산불 예방 진화대 등 일자리 사업 참가가 끝난 뒤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가 어려운 사업이 다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찾아온 지난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본 예산 25조 4,998억 원에 4차례 추경이 더해지면서 33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